자, 이번에는 함수 1 파일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실습 ECT에 있는 항목별 예산 지출 합 집계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다과비 예산이 6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 한 해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요 합계를 계산하고 싶은 거죠. 또 하단에 보시면 소속별 항목별 지출 합계, 소속별 항목별, 그러면 조건이 두 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역 경제과에 다가가 총 얼마 지출이 됐는지 요걸 구하겠다는 얘긴데, 현재 시티 보시면 요 계산할 항목만 있지 원데이터가 없죠. 자, 원데이터는 하단 현재 실습 시트 바로 앞에 지출 내역에 있습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출 내역 시트 클릭해 주시고요. 자, 클릭해서 가면 2013년 10월 지출 내역해서 각 날짜가 나와 있고요. 소속 나와 있고요.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뭐 내용 들어가 있고 지출 금액이 들어가 있죠. 자, 엑셀은 현재 시트에 있는 곳에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서로 시트가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해당 시트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파일에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끌고 와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2. 자, 이곳의 지출 합계. 지출 합계니까 sum인데요. 우리 다과 항목에 대한 지출 합계이기 때문에 sum if 혹은 sum if z를 써야 되겠네요. 형식은 이제 sum if z로 통일을 할 거고요. 계산 범위, 조건 범위, 조건 반복이죠. 그러면 D4셀 셀 포인터 두시고 등호 sum if z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sum if z fx 함수 마법사 불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곳에 보시면 첫 번째는 계산 범위가 되는 거죠. 계산 범위, 계산 범위가 되죠. 그러면 지출 금액에 대한 합을 구하실 거예요. 근데 지출 금액이 현재 CTN 없어요. 근데 엑셀에서 계산하기에서 등호를 딱 붙이면요, 커서는 그곳에 멈춰 있죠.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현재 시트에 없기 때문에 아래 시트 탭에 가서 지출 내역 시트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적히나 한번 보죠. 자, 현재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다 계산할 때는 그냥 셀 주소만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시트가 다르면 다른 시트에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이곳에 지출 내역 옆에 보시면요, 잘 보이시나요? 느낌표가 들어가 있어요. 느낌표. 이 느낌표는 시트 구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출 내역 시트에 이렇게 되죠. 그럼 지출 내역 시트의 어느 부분에 대한 그 합계 계산을 할 거냐면 지출 금액이 들어가 있는 F4에서부터 F3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소는 왔다 갔다 변동이 없겠죠. 한 덩어리니까 절대 주소 F4. 그러면 보시면 지출 내역 시트의 F4셀에서부터 F11셀에 대한 합을 계산할 겁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칸 넘어가시고요. 자, 두 번째 칸 클릭했더니 원래 입력하던 시트로 그대로 넘어오고 있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하는데 우리는 다가비에 대한 그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가비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죄송합니다. 우리 조건 범위가 필요하죠. 그럼 조건 범위도 현재 시트 없어요. 그럼 다시 하단 지출 내역 시트에, 그러면 지출 내역 시트로 갔습니다 라는 느낌표 보여지죠. 지출 내역 시트에 다가에 대한 걸 할 거기 때문에 항목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조건 범위가 되죠. D4에서부터 D31 이 범위 내에서, 근데 이 범위는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덩어리에요. 절대 주소 F4. 이 범위에서 어떤 것만 찾아서, 세 번째 조건이죠. 다시 클릭했더니 원래 수식 입력하던 위치로 그대로 돌아와 있고요. 우리는 이 항목 범위 중에 오로지 다과 항목에 대해서만, 그러면 B4셀 클릭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과에 대해서만. 자, 아래쪽만 채우기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래쪽은 상대 주소죠. 혼합 주소까지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257만 257,370원이 나오네요. 확인.
나머지 체육 핸들 드래그 하시면 지출 항목 전부 나올 거예요. 합계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검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D10 셀 포인터 두시고요. 홈탭에 혹은 수식탭 가셔도 되죠. 수식탭에 자동합계 클릭해보겠습니다. 그러면 sum D4에서부터 D9 입력 완료 엔터 쳐보죠. 예산 항목도 체육 핸들로 드래그 해볼까요? 그러면 예산은 230이었는데 현재 지출된 금액은 154,840원이네요. 검산 들어갑니다. 하단 지출 내역 시트 가시고요. 이곳 모든 지출액 합계를 제가 구해볼게요. F32 셀 포인터 두시고 자동 합계 클릭 F4에서 F31에 대한 합 엔터 쳐보면 가격 동일하죠? 154,840원.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범위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좀 불편하고 또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범위 같은 경우는 이 범위를 아예 정해버리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름 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 정의를 해서 그 셀을 갖다다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름 정의해서 이번엔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데이터 지워 넣을게요. 지출 내역에 가고요. 지출 내역 가고요. 자, 지출 금액이 들어가 있는 요 범위죠. 요 범위. 자, 요 범위를 갖다가 계산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범위에 대한 이름을 정해버리시면 돼요. 그럼 요 범위는 이곳에 범위는 지출 금액이라고 적겠습니다. 엔터. 그럼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차후에 우리가 필요하면 요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럼 상단 이름 상자에 보시면 그 범위는 지출 금액으로 이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럼 반대로 자, 요 범위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미리 이름을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름 상자 삼각형 누르시고요. 내가 정의한 범위를 찾아달라 지출 금액에 대한 범위 클릭하면 요 범위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출 내역 시트에 F4에서부터 F31을 선택하셔도 되고 지출 금액이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되죠. 또 이름 정의하는 다른 방법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여기도 날짜로 이름 정의해야 되고 여기도 소속으로 이름 정의해야 되고 여기도 항목으로 이름 정의해야 되고 뭐 여기는 내용으로 이름 정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매번 범위 선택해서 이름 상자에 가서 이름 쓰는 건 번거롭죠. 그럴 때는 제목을 포함한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수식 탭에 가시면 이름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죠. 그럼 이 범위에서 이름 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어느 제목을 이름으로 사용할까요? 결정을 해주시는데 우린 이 범위에 가장 첫 행, 날짜, 소속, 항목, 내용 이 부분을 이름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선택 영역에서 어느 부분을 이름으로 사용할까요? 골라주세요 라는 거죠. 우리는 첫 행, 날짜, 소속, 항목, 내용을 각각 이름 정의로 할 거예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름 정의가 됐는지 확인해보죠. 이름 상자 삼각형 눌러보시면 날짜도 있고요. 내용도 있고요. 소속도 있고요. 이건 우리가 직접 했던 거고 항목도 있네요. 날짜 선택해보겠습니다. 요 범위 이름 등록된 거죠. 다시 소속도 해볼게요. 클릭. 요 범위 이름 정의된 거죠. 항목도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이름 정의됐어요. 또 혹은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상단에 보시면 이름 정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목이란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젠 셀 주소 대신에 이렇게 이름 정의한 이름을 갖고 아까 똑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2시트로 넘어가시고요. 이곳 D4셀 클릭하시고 등호음 sum ifs 더블클릭 함수마법사 fx 부를게요. 자, 우리가 합을 계산할 범위는요, 지출 내역의 지출 금액이었어요.
한번 가서 볼게요. 지출 내역 시트에, 지출 내역 시트에 지출 금액 F4에서부터 F31 범위죠. 그랬더니요, 아까 지출 내역 느낌표 범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가격은 정확하게 갖고 왔죠. 그런데 이름이 뭘로 되어 있냐면 지출 금액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지출 금액 범위입니다 라고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확인 누르고요, 이곳에 어느 부분에 대한 거냐, 다과.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번엔 요 부분에 대한 합계를 구하긴 하는데, 자, 조건 범위가 있죠. 모든 합이 아니라 다과에 대한 합이에요. 그러면 다과에 대한 범위에서 다과를 찾아야 되죠. 그럼 다과에 대한 범위 다시 가셔도 되고요. 이름 정의가 된 거는요, 그대로 이름을 가져오셔도 돼요. 그럼 가져오는 방법은 수식 탭에 가시면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겠다. 어디에서? 수식에서. 수식에서 사용. 강의 녹화를 몰아서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이제 잠겨가지고. 자, 수식에서 사용 클릭해 보시면 이곳에 아까 등록하셨던 이름이 다 뜨는 거죠. 그러면 우린 어느 부분에서 다과를 찾아야 되냐면 항목 부분에서. 그럼 항목 범위에서. 그랬더니 예비비, 소모품이 다 나오죠. 이 범위에서 우리가 찾을 조건은 다과죠. 그럼 다과는 비사셀. 그러면 이 항목 범위에서 다과를 찾아서 지출금액에 대한 합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채우기 핸들 드래그. 자, 이번에는 아래 sum ifs 조건 두 개 있는 것도 그 이름 정의된 걸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등호 sum ifs 더블 클릭하고요, fx 함수마법사 부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산 범위죠. 여기 오타 있네요. 계산 범위인데 지출의 집계예요. 그럼 지출 금액에 대한 합이죠. 그러면 지출 내역 시트에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이름을 정의해놨어요. 그럼 정의된 이름은 어느 곳에서 불러다 쓰냐면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중에 수식에서 사용 클릭해보시면 어느 부분에 계산을 할까요? 우리는 지출 금액이죠. 그러면 알아서 지출 금액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 왔다는 거 보이실 거고요. 두 번째 조건 1에 대한 범위예요. 그러면 클릭하셔서 조건 1에 대한 범위는요, 지역 경제과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소속 범위에서 찾아야 되죠. 그러면 수식에서 사용 클릭하셔서 소속 범위에서, 그러면 알아서 소속 범위가 나올 거고요. 이 범위에서 어느 부분, 이곳 클릭하셔서 지역 경제과 부분, 이 부분이죠. 자,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자, 상단은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은요, 아래쪽도 채워야 되고 오른쪽도 채워야 돼요. 그러면 상대 주소를 써야 될지 혼합 주소를 써야 될지 절대 주소를 써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채우기핸들 아래쪽으로 가면요, 바뀌어야 돼요. 지역경제과, 기획경제과. 그러면 상대 주소가 돼야 되죠. 아래쪽 번호는. 그런데 이 채우기핸들을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얘가 옆으로 옮겨가면 안 돼요.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 넘어가는 열번호를 묶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열을 묶으셔야 돼요. F4, F4, F4. 비열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보이시죠? 비열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번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다과예요. 그럼 다과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항목에서 찾아야 되죠. 그럼 상단 수식 탭에 수식에서 사용해서 항목을 고르셔도 되고요. 단축키 하나 말씀드립니다. 키보드에 F3 누르시면 요 정의된 이름을 그대로 불러내실 수 있어요. 이 중에 어느 정의된 범위를 갖다 쓸 거냐, 우리는 항목 범위죠. 그럼 항목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알아서 항목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항목 범위에 다과를 찾을 거예요. 다섯 번째 칸 조건 2죠. 다과에 대해서 찾아서 이렇게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 채우기 핸들
아래쪽도 해야 되고 오른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 주소인지 혼합 주소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다가라는 거는요, 오른쪽으로는 움직여야 돼요. 그럼 상대 주소죠. 근데 아래쪽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 아래쪽은 절대 주소로 묶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아래쪽으로 옮기는 건 행이죠. 14행은 묶어 놓으셔야 돼요. F4, F4, 14행 이렇게 묶여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32,370원이 나오네요. 확인. 나머지 채우갠들, 드래그, 채우갠들 옵션 서식 없이, 제가 서식을 이미 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채우갠들 드래그 서식 없이, 네. 그랬더니 뭐 0원인데도 굉장히 많네요. 자, 이 부분 범위 선택해서 우리 홈탭에, 물론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되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간단한 서식은 쓸 수 있죠. 쉼표 스타일 고르셔도 되고, 홈탭에 쉼표 스타일 회계 형식 고르셔도 되죠. 클릭. 그러면 전부 되셨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